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남궁민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문이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아산본내과 대표원장 원재범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한 가지로 밝혀진 원인은 없는 상태고요. 네. 일단 크게는 유전적 요인하고 네.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네.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릴 수 있는 소인 그런 네. 유전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흡연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렇게 촉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되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잇몸염이 지속되는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의 위험도가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잇몸염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잇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잇몸염을 일으키는 어떤 세균 때문에 잇몸염이 생겼을 경우에 이러한 잇몸염증에 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은 전신 질환이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국소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이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역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했을 경우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방어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단지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고 우리 몸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항체가 생겨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면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증상으로 봤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작은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네. 증상으로는 손가락 마디가 붓는다든지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아침에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증상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전신 증상으로는 미열이 나타난다든지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든지 피로감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네. 주로는 이제 무릎이라든지 손끝 마디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관절이 아프다든지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처럼 손마디도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손가락 관절이 강직이 생기는 지속 시간이 1시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손가락 관절이 뻣뻣한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30분 이내로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만으로 구분을 완전히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증상만으로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점차 먹을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하는 경우는 이제 선생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하면 또 어떤 증상이 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원재범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